지야, 너 안 따라가줄 거지? 아니, 이걸 보고 오빠 뭐 이거까지 보고 어떻게 보냐? 산이에요. 오, 씨발. 뭐라고요? 미친놈이네 진짜. 아, 이거 앵글, 아, 잘 안 좋던데. 사진 찍어 빨리 오게 됐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고 끝냅니다 이제. 그냥 4초째 못 내요. 누구세요? 아니 이 형 못 찾았네 어디 있는지. 누구세요? 야 어떻게 딱 그걸 몇 층층별로 있는 거 잘 했네. 흉가도 잘 선정해가지고. 존나 웃기네. 아 범퍼 형이 존나 웃기네. 와 존나 웃기네. 범퍼 형이 존나 웃기네요. 아. 아니 그니까 이게 존나 웃긴 것 같아. 이거 다 이제 찍고 내려왔는데 범퍼기 그거 하고 이게 존나 웃긴 것 같아. 니도 막 이래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알고 다시 잡았지 자세. 와 존나 웃기네 진짜. 와. 아니 재밌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까 그러니까, 아 지혜가 딱 이렇게 그거 천여 귀신 분장을 딱 시켰었어야 됐는데 아씨 아쉽다. 최우가 무서워가지고 차에 쫙 뛰어갔는데 그니까 뒤에서 지혜가 뒷자리에서 싹 일어나는 아니 그 아니 지혜가 돌변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최우 어. 형이 뛰어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어야 돼. 문을 안 열어주고 천여 귀신 분장하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아쉽다. 그걸 생각을 못했다. 그걸 생각을 못했어. 아, 니 처음 등장할 때가 진짜 웃겼어. 네?
이 처음 등장할 때가 진짜 웃겼다고. 아 근데 존나 추웠어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와 존나 추운데 와. 아니 그냥 추운 걸 떠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가 너무 웃길까봐. 철근이 너무 웃겼다며. 빵 터질까봐. 눈 감고 했잖아요. 아 존나 웃기네. 아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존나 무섭다. 아니 무섭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다 진짜로. 그럼 내가 갓준이 서 있는데 만약에 가면서 갓준이 있는 데서 라면 먹으면 되나? 어 저기서. 근데 저기 너무 먼데? 울산인데? 울산이랑 경주 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울산이랑 경주 가는 사이? 어 그리고 찾기 엄청 어려워요. 그게 내비가 안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 가다가 막 옆길로도 가고 막 오른쪽 길로도 가고 다 찾았는데 딱 찾은 거예요. 진짜 가기 힘들어요. 나 운전? 나 운전 못해. 니 중학생 치마고 그런다며. 아 근데 나 운전을 좀 못하겠어. 사고도 위험하고 사고 나면 니 빼박이다. 100%다 100%. 아니 운전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그 이렇게 고지 고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봤을 땐 그런 거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운전한가요? 아니 근데 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차 잘 안 갖고 나가요. 뭐라고? 쌍계사 폐가 호텔? 어? 거기 가라는데요 시청자들이? 에? 쌍계사 폐가 호텔? 진짜? 잠시만 내가 쳐볼게요. 형님 많이 피곤하십니까? 에? 갑자기 아니 왜 재벌하라고 그래? 누구야? 왜? 아 아니 BJ 미령이 왜? 어? 아니 재벌을 왜 해? 뭔 재벌? 아니 그 폐가 아 쌍계사 폐가 호텔? 모텔이라는데? 아 이거 봐. 잠시만 이거 여기 어 밖에 잠깐. 와 포스 봐 씨. 이게 흉가를 많이 갔다 오면은 포스가 있거든요.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다. 제일 무서웠던데 우리가 어디라고 했었지? 곤지암급이다. 곤지암 그건 그냥 귀신 얼굴 사진 넣은 거고. 어디 있는 건데? 잠시만요. 와. 와. 이거 모텔이야, 모텔이네. 진짜, 모텔. 와, 여기 진짜 무섭겠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놓으면 그걸 올라가야 되잖아. 네. 어, 잠깐. 접근과 사용을 금지합니다. 아이. 예?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니, 접근을 금지하는데 가면 신고 나가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와. 야. 와, 형님들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하동에 있다는데? 하동이면 멀지 않아요? 어디 하동? 경남. 어! 가깝네! 아 근데 접근을 금지한다니까. 신고하지 애들이. 규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 와 이거 자세한 주소도 나와있네. 와 저긴 진짜 무섭겠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 씨. 오, 씨, 와, 존나. 니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라나? 응. 에이. 그러면, 근데 애들 말로는 니가 이렇게 무서움을 잘 안 탄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놀라고 이러면. 에이. 아니, 근데 직접 가면은, 많이 가고 그러면 안 무서워요. 근데 이거 혼자서 이런 거 혹시 볼 수 있어요, 형님 이런 거? 어. 혼자서 이런 거 읽으면서 볼 수 있다고요? 진짜요? 응. 형님 옛날에 무서운 이야기 그거 알아요? 이야기 속으로?
아예 TV를 안 봐가지고. 이야기 속으로를 몰라요? 토요 미스테리 이런 거 몰라요? 그거 안 무섭잖아, 공중파는. 그거 존나 무섭잖아요. 에이. 그거 혼자 보면 존나 무서워요. 형님들 맞죠? 잠시만. 형님들 맞죠? 토요 미스테리랑 막 이야기 속으로 혼자서 보면 엄청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셀카로. 에이. 아니,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야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성우의 목소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아나운서,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아나운서 목소리가 진짜 무섭잖아요. 봐봐. 형, 여기 한번 가시죠. 아니, 접근 건지라니까. 아니, 그건 지켜야지. 예? 곤지암도 갈랬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캡스하고 다 달아놨다며. 깜깜 안 오른다고. 아니,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갔다 오시죠, 여기. 어디? 아니, 그러면 오늘 갔던 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오늘 갔던 데는 갔으니까 별로 안 무섭잖아요. 혼자가 무섭다며, 아까는. 혼자가 무섭지.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간다니까. 아유, 다른 얘기 해라. 뭐, 그, 재미없다. 오늘 계속 하루 종일 폐가 얘기하고. 아니, 그, 재밌어요. 형님 혼자 갔다 오세요. 몇 시에 갈 건데. 내일 스케줄 보고. 안 간대. 형님들이 가라고 빨리 해주세요. 형님, 저 빨리 씻고 와도 됩니까, 형님? 씻으라. 방송하기. 니가 씻는 모습. 아, 안 돼요. 위통 나와도 되잖아. 예? 위통 나와도 되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예 샤워한다고? 응. 알겠다. 에이, 뭘 좀, 그, 귀신은 안 무서워요. 저, 그, 가위도 많이 눌려봤거든요. 가위 눌려보신 분들 있나? 가위는, 눌려본 사람만이 귀신 봤다고 하지, 안 눌려본 사람은, 에이, 귀신이 어딨어. 맨날 그래요. 근데 가위 눌리면 진짜 귀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한참 고시원 같은데 잘 때 옆방 사람 말로는 거기가 묘지였대. 약간 산 쪽이었거든요. 그쵸, 신림동. 그래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려봤는데 저는 그냥 귀신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야, 꺼지라 이러면서. 그 귀신 눌리면 첫 번째 그게 손발이 안 움직이고 귀신이 이제 슥 걸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고 있어. 내가 가위가 눌렸어. 근데 공중에 옆에서 컴퓨터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하는 거 다 보여.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여. 근데 귀신이 싹 온다니까. 에헤, 말 안 되게. 아니, 진짜 걸려본 사람은 내 말 맞잖아요. 그거 봉준이. 아니, 그냥 예를 들면 옆 사람도 다 보인다니까. 현실 사람들도. 보이는데, 내 눈에 또 귀신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귀신 보여서, 옆 사람한테 내 좀 깨우라고 해도 이제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혼자서 막 일하는 거지. 소리도 안 나오고. 진짜 스토리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 제가 처음 귀신 가위 눌렀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 저는 아 이게 가위구나.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가위구나 해서 이제 그럼 귀신이 나오겠지? 저는 진짜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처음 귀신이 딱 나오길래 막 야 쉴 꺼지라 나한테 안 통한다 꺼지라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귀신이 한 세 번 정도 연달아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얘 자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딱 끌어 안았을 때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저 위에 딱 이렇게 제 위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네 면상이라도 보자 딱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봤는데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귀신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검해. 얼굴이 안 보여. 여기가 검해요. 검해. 여기까지만 검해. 그리고 여기는 파랗고 핏줄이 막 막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정 같은데 그리고 이제 손을 딱 내미는데 그건 내가 쫄아서 그 손을 그 저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가위 눌릴 때 손을 딱
같이 잡으면 영혼이 끌려간다, 끌려갖고 뭐 영혼이 못 깨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손 잡으면 그래 되나 안 되나 그 시험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쫄아가지고 못했어요. 손을 못 잡았어요. 그냥 꺼지라 꺼지라 이랬었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서프라이즈급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처녀 귀신이 외할머니하고 같이 이게 뭐 탁자 위에 이렇게 둘이 다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뒤로 그 귀신이 안 나오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해석을 하자면 외할머니께서 그 귀신을 이제 데리고 갔다, 저를 괴롭히는 귀신을 데리고 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아유 내가 그냥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데 뭐. 근데 저도 귀신은 안 믿었는데 아 귀신이 보일 때도 있구나. 이제 그 이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가위가 눌리면.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오고 뭐 막 덮치길래 야 제가 일부러 막 그러니까 귀접이라 하잖아요. 귀접. 제가 자꾸 막 귀접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귀접. 그러면 그 귀접의 느낌이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아, 몽정 아니라니까. 일부러 귀접을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느낌이 똑같아갖고. 영혼이 빨리겠죠, 그 대신. 그러고, 또 스토리 있는 거는, 뭐, 저를 괴롭히던 또 천연귀신이 또 있었는데, 제가 막, 너 뭐, 내랑 한번 놀고, 그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먹고 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놀리려고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대했는데 걔가 아빠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복장이 어땠냐면 그 완전 이 갈색 누추한 그 선비 옷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등장부터가 남달라요. 폭스가 억수로 있어요. 폭스 등장하면 이제 귀에서 우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포스에 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눈을 딱 감았어요. 솔직히 쫄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눈 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자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는 꿈이라도 못 꾸미지. 그리고 진짜 귀신이 막 머리 흔크러지고 이런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귀접할 때 느낌 똑같다니까. 그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하고 봉주하고 자고 있어. 둘 다 가위가 눌렸어. 근데 이제 철구가 와가지고 지식 웃으면서 막 내를 괴롭히려고 다리를 톡톡톡 건드는 거야. 내가 자고 있으니까 깨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위였는데, 봉준이도 똑같이 철구형이 와서 내 그 다리를 툭툭 치던데, 이런 적도 있었고. 똑같은 귀신을 본 거지. 가위는 기가 허한 사람들이 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가 아이고 귀신들이 귀신들도 즐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가 존재한다면 지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쫄고 이런 걸 즐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혀 안 쫄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지. 아 결론은 그래서 흉각하십니까? 했는데 이거는 뭐 내일 스케줄 보고 그러고 뭐, 예, 뭐 전화 통화 좀 하고, 예. 귀접할 때 귀접인 거 알고 일부러 한다니까. 그 중독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혼자서 한 가보고 싶기도 한데, 뭐 흉가 같은데. 나 봉준이 지금 빨아먹고 있을 거예요. 그거 잘못 찍으면 안 됩니다. 안 돼. 없는 일도 만드실 듯. 반대편에 이거 폐쇄장인가? 사람 얼굴이 막 이렇게 하네. 막 걷기 운동하고 있네.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귀접, 귀신이 나와서 귀신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귀접이. 24시간 헬스장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제 일나죠, 이제. 지금 몇 시지?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어나죠, 지금. 봉준이 컴퓨터는 뭐 시계가 없나? 아무튼 뭐, 대장정을, 저는 이제 올해 계획했던 대장정을 끝냈네요. 뭐 프로관중으로서의 행보. 원래 오늘 구음 홍보하는 게 옛날에 저 12치 제가 돈가스 먹던 시절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언젠가 뭐 부산 갈 일 있으면 같이 고기나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보채지 않거든요. 이제 철구 스케줄에 맞추는데 뭐 여기 있고 뭐 저기 있고 뭐 스타링도 준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고 부산 갈 일이 없어갖고 그냥 뭐 계속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했는데 결국 이제 12월 막달에 이제 달성했네요. 귀접은 일반 사람이 하는 느낌 납니다. 아니, 몽정하고 다르다니까, 진짜. 근데 저는 아직 그, 가위 눌렸을 때 귀신을 본다, 이거는 믿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좀 이렇게, 흔해 빠진,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위 눌리면 손발이 안 움직인다 할 때, 진짜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억수로 힘을 주고, 누워있는데 안 움직일 때 끝까지 일어나려고 계속 힘쓰면, 힘쓰니까, 잇몸이 아프더라, 잇몸. 밑에서 계속 뭐 끌어당기니까, 이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큰일 났다. 수건 없다. 와. 와. 아유. 수건? 와고 뒤줄까? 예.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갖고 어떻게든 아유 걱정이 돼 걱정이 돼. 얘가 이제 스타리그 준비하러 월요일 목요일마다 올라가니까 아유 또 잘 올라오고 있나 부모님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산 그 시골 동네 그 동생이 올라오고 하니까 뭐 잘 타고 있나 뭐 아까 바닥 깎았다고? 아 몰라 아까 인방기를 봤는데 어떤 놈이 똑같은 IP로 저를 신랄하게 까더라고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철구랑 봉준이랑 합방할 때 주접을 뜨니까 제가 아주 우습게 보이나봐요, 걔가. 아, 그 불사파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끝난 일이고요. 네. 그거는 다 오해에서 비롯해서 잘못된 건 다 바로 잡았고, 그쪽에 사과로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나도 본격 BJ가, 본격 BJ는 아니죠, 제가. 뭐, 주 본업이 있고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평소 때 관종, 방송 안 기다려 제가 관종이거든요. 끼 발산하기 위해서는 또 합동 방송할 때 신나고 해서 그런데. 근데 뭐 고소드립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생각 중입니다. 뭐. 굳이 뭐 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빡 돌면 진짜로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뭐 애들 데리고, 빡돌 필요가 있나? 뭐, 그 생각도 하고.
네, 뭐 그런 글을 보면 빡돌기 빡돌지.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 모든 게 답이라고. 뭐 그렇지 뭐. 내가 아까 봉준이 보고 인방길 보지 말했는데 내가 보고 내가 열받네. 아니 이거는 진짜 저 풀 부심 풀이는 게 아니라 지금 팬츠가 없어서 이걸 읽은 거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야, 손님을 보면 그거 해야지. 필승 해야지. 했어요. 손님. 아, 했나? 네. 아까 그냥 쭈구리 이렇게 아, 예, 이런 것 같은데. 아니요, 했어요. 했나? 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선풀 악풀이 있는데 악풀에 더 신경 쓰잖아요. 원래 사람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부터 막 일면으로 다루고 칭찬하는 글은 안 보이고 악풀만 딱 눈에 딱 그거만 딱 이렇게 빛이 있는 것처럼 딱 보이고 뭐 그러니까 맞잖아, 맞지?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러네. 아까도 네가 뭐 3천 명 중에 글 쓰는 애들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니 시청자가 3,000명이면 그 중에 막 악질로 쓰는 애들 30명도 안 될걸 했잖아. 나머지 2,970명은 니를 좋게 봐주고 니 방송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오, 굉장히 좋은 마인드. 말은 잘해. 어, 나도. 근데 아까 인방결 보고 진짜로 막 잡아가지고 아씨, 아 새끼, 아 나 진짜 아씨 이런 약간 아 없는 사실을 막 말하고 그러니까. 아 막 씨 확. 아, 그래서 아까 좀 멘탈 나가 있었습니까? 어, 아, 진짜 열받고 잡아 터치고 싶더라고. 아, 내가 만나 억울 끌고 가니까 진짜 동네 바보형으로 보이나 봐. 근데 내 빡돌면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 와, 근데 아직도, 아니 무슨, 이거 나가지면 그거잖아요. 아,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왜 672명이나 있어요? 이제, 스르르 잠든 사람도 있고 670이면 뭐 하시는 분들인가? 이제 다시 틀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저지만 저도 참 궁금하네요. 아 너가 좋아 이런 말도 많은데 안 보이잖아 맞지? 이게 칭찬해주고 이런 거. 아니 그 뭐야 이거 지금 안 켜질걸요? 지금 아니 빨모 하면 되는데. 아 됐다 아니 이거 안 켜져요. 뭐가?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안 들어가죠. 아, 안 들어가진다. 네. 아예 안 된다니까, 8시까지 가야 돼. 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안 되고. 아, 요즘에 빨무가 재밌어가지고. 오. 어. 빨무가 재밌어가지고. 니, 스타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실력을 안 띄워주잖아. 아니, 근데 저 오늘 스타 했는데, 와. 이 연습해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아까 내가 봤잖아. 어, 깜짝 놀랐어. 홍보 부정은 이겼잖아.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끝내려고 해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운영으로 가면 운영으로 가는 인내심이 없어졌는데. 오. 그러니까 운영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운영으로 가면 무조건 진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드라군 가면은 이게 태경이 형이나 잘하는 사람들은 패기가 있게 들어가요. 그게 패기가 드라군에서 느껴져요. 게임 해보면은 상대가 근데 이게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진짜 드라군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있다니까. 그 유니대도 그 패기가 보인다니까. 아, 진짜로. 어. 아니 형은 모르잖아요. 아니 택신 개인 화면 보면 아 프로브 한기가 딱 때리면 벌써 기죽어 있고 상대방은 처음에 정찰한 프로브가 아 진짜 그게 있다니까. 이게 있다니까. 아니 형 모르잖아요. 아니 형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일반인들은 개 지랄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할 텐데 진짜 게이머들은 그걸 알아요. 1대1로 하는 거니까 드라군이 이게 존나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드라군이다 아니면 이게 그냥 찔러보는 드라군이다 이런 걸 알거든요. 근데 태경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포스가 있다 보니까 드라군 내기만 와도 아 이거는 끝내려고 오는 드라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존나 위축되고 자신감 없어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상대마다 달라. 그래서 이제 S급들이 왜 이제 방송 가면 더 잘 이기자면 그런 위압감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성격도 많이 좌지우지하잖아. 어 진짜로 이게 그 스타의 성격이 다 담겨져요. 좀 소심한 사람들은 진짜 빌드 같은 것도 진짜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담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막 올인도 잘하고 아니면 뭐 그 쬐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S급 프로게이머 공통점이 그거더라. 뭐야? 고요해. 항상. 항상 말투도 고요하고. 아. 어. 아, 방송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다음에 옛날에 인터뷰할 때도 뭐 이용호나 뭐 보면 고요해. 그냥.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그러니까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아, 그건 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예. 뭐라고? 송병구? 아니야. 송병구도 진짜 잘해. 그분은 연습 때보다 대회 때 더 잘해. 연습 때보다 대회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송병구. 임연. 아, 진짜서. 내가 임연만 빠잖아. 아. 안다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 임연 씨는 연습 때 많이 져. 근데 나가 아니, 형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임연이 나오면 난 다 봤다고. 아니, 그. 임연이 드랍십이다 카페에 나 회원가입하고. 그거 안 한 사람 없어요. 저도 임요한의 드랍십이다. 임요한의 드랍십이다. 그거 다음 카페 있잖아요. 그거 다 가입했지 않나요, 여러분들? 거기가 100만 명 아닌가? 최고 60만 명. 아, 60만 명? 어. 60만 명이면 그 동방신기 카시오페아 맞나? 거기랑 비슷하지 않나? 하여튼 대규모였다. 어, 진짜. 거기는 진짜, 와, 임요한의 드랍십이다. 개쩔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형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냥 스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 그냥 손이 조금이라도 덜 굳었을 때 스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APM이 한 300에서 350 정도 돼가지고 그럼 APM은 그대로 가잖아 나이 먹어도 그렇게 좀 스타를 좀 열심히. 딴 거 아니 근데 형 나이에 비해서 스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난 마음은 젊으니까, 니도 이겨야지. 아, 진짜 이긴다는 마인드예요? 내가 만약에 니를 이기면 그 대단한 억울하거든. 내가 풍으로 막 장난치고 막 이래도 되잖아. 막 1대1 하자고. 아니, 어떻게 이겨요? 일반인은 프로게이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사벽 알지. 근데 이제 아마추어 애들은 프로게이머를 이길 수가 있지. 지금은 다 하향 평준화 됐으니까. 니 저그 두기 빼고 내가 이겼잖아. 아니 그거는 제가 진짜 저그를 진짜 못해요. 거의 공방 수준이에요. 저 저그 그 뮤탈 컨트롤도 잘 못해요. 근데 철구가 두기 빼고 저그라고 내가 타내는 테라노 했는데 철구 끝에는 집중했다. 내가 탱크 조이기 하고 하니까. 아 진짜요? 나 기뉴드한테 졌다고? 나 일군 하나 빼고. 아니 나 요즘 스타를 못하겠다 진짜. 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느낀 건데 태경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방어를 할 때랑 공격을 할 때랑 그걸 진짜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때 공격을 가면 유리해지고 그럼 그 유리해진 거를 이제 끝까지 가져가잖아. 어 끝까지 가져가. 근데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떨어지는 게이머들은 유리해지잖아요. 그럼 더 이제 무리를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전 나오고 그러는 건데 S급들은 그거를 다 유지해가지고 게임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기고 그래, 평정심. 예. 네. 그게 S급들과 그냥 쩌리들의 솔직히 발냄새 나는 것 같아. 씻고심한테 냄새 나. 이 냄새 아니야? 아니에요. 저 씻고 왔습니다 형님. 알았어. 아무튼 그러니까 애들이 유리해지면 더 서두르고 더 말리잖아. 그치. 맞지?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잘한 건 아닌데 이게 방송할 때 맨날 채팅창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니까 다 보인다 이게. 원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네.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하나씩 다 보이니까 좋네. 봉준아 블랙 좀 풀어도 야. 아 블랙? 쟤 왜 블랙 당했지? 쟤 쿵짝 치다가 블랙 당했나? 니 가끔씩 이제 인성 폭발할 때 너 왜 블랙 당했냐? 뭐라고? 봉준아 앞으로 배에다가 다트 그리자고 안 할게. 아 저 새끼
배에다가 다트 그려라 해가지고 블랙 시킨 것 같은데 알겠어 블랙 풀어줄게 어 누군데? 어, 닉네임 알아야지 아이디는 지금 안 보이거든 머큐리 팬 머큐리 어. 아 뜬금없이 갑자기 방송하고 있는데 배에다가 다트 그려가지고 범터를 하지요 저보고 켜가지고 블랙 넣었는데 아니 형님 근데 그 뭐야 방송 이제 그래도 주업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시잖아요. 어때요? 해보니까 이제 시청자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BJ의 입장으로서인데 어때요? 나는 억울로 못 걸리겠더라. 억울로? 어. 그거도 이제 방송의 일부잖아. 그쵸 능력이죠. 어, 걸리고. 근데 나는 본격적으로 하니까 못 찾겠더라. 왜, 왜? 야, 니 방금 뭐랬어? 뭐, 이렇게. 아, 그니까 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니까. 어. 응. 해갖고, 대단하지, 그것도. 아니,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철거 형한테 진짜, 어. 와, 이거는 넘사벽이다가 느낀 게, 그 형은 방송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오디오가 비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그 텀이 없지. 응. 와, 그거 진짜 있는 거거든요? 나는 철구가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스타일 때 막 입털 어, 아, 나 진짜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을 아니 오디오가 안 비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직장인들도 계속 말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힘들 텐데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등은 1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게 틀잖아 그니까. 나도 그 오디오 공백 이런 걸, 나 일상생활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방송 없이, 그럼 막 이제 얘기를 막 해. 그런 얘기를 하면 가끔 실수미 보드가 되고, 사람들이 안 들어와, 노잼. 그래갖고, 나도 시청자 많이 떠났다. 근데 최근은 그걸 재밌게 하니까 또 대단한 거지. 그치, 그치, 진짜로. 어. 그게 진짜 힘든 거야. 그니까 이게 목수술을 하는 게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쉬잖아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랐던 게 철구 형이 뭐 6시간을 방송한다 해도 6시간 동안 다 계속 진짜 한 길면은 한 5초 정도 오디오 없는 거잖아요. 그 6시간 동안 말을 다 한다는 자체가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 형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흐름을 진짜 잘 알아요. 이 뭐라고 그 무슨 흐름인지 알죠? 응, 타고났다 그거. 네. 그거는 난 철구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신기가 있다고 나 봤거든 신기. 캐 앞에서는 애가 싹 눈이 변하잖아. 그런 거. 그거는 좀 타고나야지. 맞아. 철구 사주에도 그런 거를 모니터에다가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을 걸? 본인이 이거 뭐 무당들이 뭐 신 내렸다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그걸 해소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다, 뭐. 나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맞아, 진짜. 방송 천재야, 진짜. 근데 니도 구수하게 잘 한다. 니도 그, 텀이 없고. 아니, 요즘에 느끼는 게, 이게, 그 요즘에 철구 형이랑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철구 형은 이 오디오가 끊기는 게 없으니까 나도 요즘에 방송할 때 아 이거 오디오 끊기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방송했는지 지금 까먹었어. 그거 극복하면 또 진짜로 또 한 번 더 성장하겠네. 업그레이드 되겠네. 공룡 방어력 쉴드 다 업그레이드 되겠네. 그리고 요즘에 철구 형이 방송 꺼도 맨날 충고해주는 게 좀 시청자들한테 끌려다니지 말래. 원래 철구 형이 그런 거 말 안 하거든요. 저한테. 그 방송 충고 같은 거, 자존심 상해하는 거. 근데 그거 뭐야. 이번에 좀 시청자한테 좀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인 이상 신경 쓰이지.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아, 형님도 BJ의 마음을 알구나. 내가 얘기했잖아. 이 다 칭찬글 있는데, 딱 앞에 한 줄 딱 보인다고. 그걸 극복해야지. 뭐, 니도 이제 주업으로 했는데. 근데 나는 아직 본업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래 되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왜 이마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 뭐, 이래 되고. 최근은 이제 거의 다 뛰어넘었지, 뭐. 진짜 탈인간급으로, 방송에서는.
그리고 요즘에 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좀 미소랑 헤어져서 그런 거야. 빨리 여자를 만나야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던 간에 집중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TV를 봐도 TV에 집중이 안 돼. 그리고 형님이랑 지금 얘기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 뭔가 이렇게 딱 골 딱 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방송은 하고 막 하잖아. 하던 대로 하고 하잖아. 니도 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잖아. 진짜로. 그 뇌 하나 뭐가 잡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민수랑 헤어지고 나서 그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고 이게. 쫙 커지고 있다고. 멍하니.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아프리카 버닝님께서 공허해서 그런 건다. 목표감이 없으니까. 저 요즘 목표가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민수랑 헤어져서. 아 진짜. 잘 봐. 내가 내 수중에 100만 원 있다. 내일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그 큰 금액을 뭐 빌려줄 사람 많이 없잖아 솔직히. 뭐 다들 뭐 적금도 묶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당장에 내가 아무리 뭐 열정적으로 해도 노력해도 당장에 돈은 안 생기잖아. 내가 뭐 그 열정으로 은행을 털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딱 상실돼버리면 멍해지거든. 그 니도 지금 상태가 민서를 잡고 싶은데 니 스스로 잡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박탈감, 공허함. 인터 있을 때는 진짜 즐겁게 방송했었거든요. 그렇지. 어때? 즐겁게 방송. 뽀뽀라도 했나?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뭐야 이렇게 진지한 시간에 지금 방송 욕심을 내는 겁니까? 아니, 아 저 진지하게 물어본 거. 진지하게. 진지하게?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린 건 아니냐고?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거. 아니 동주에는 그 포트폴리오 그 이제 수입적인 부분에서 계획 세부 계획을 짰고 그다음에 부모님 이사 시킨 것도 목표 하나잖아.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야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에 비해서 진짜 많이 버는 거잖아요. 열나 버는 거지. 네, 진짜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형님도 말했듯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맨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봐.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제가 돈을 잘 번다고 뭐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제가 만약에 이제 달에 이제 평균적으로 만약에 1000을 번다고 치면은 이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고정비. 이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에서 좀 줄일 게 있나요? 아 시청자분들 알려주셔야 돼요? 읽어주실래요? 매월 자동 출금 유튜브 이것도 읽어줘도 되나? 유튜브? 이거 뭔데 이거? 유튜브 월급. 금액을 얘기해 주셔도 되나? 유튜브 월급 금액은 좀 그렇죠? 왜냐면 차 할부 있고 유튜브 그 있고 건강보험 주택보금 정수기 휴대폰 보험 세무사 현금 지출 야, 아버지가 쓰셨나? 뭘요? 아버지가 이거 쓰셨나? 네. 왜요?
현금 지출. 봉준이 인마 생활비. 아니, 봉준이 엄마. 아, 엄마 생활비. 그 사람도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봉준이 인마 생활비. 아니, 엄마. 봉준 엄마 생활비. 현금 지출로 가는 게 아빠 카드. 이거는 이제 빚. 아, 빚. 그 다음에 방세, 주차비, 에그. 에그? 그거, 야외방송 에그. 아, 그런 것도 있나? 여름 에어컨 플러스 겨울 보일러 기름 추가.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보일러를 안 켜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었는데 이제 그게 한 달에 한 40? 20?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그럼 뭐 남는 게 그럼 반 정도 남네. 맞지? 고정비 다 빼면. 근데 여기 주는 게 없는데? 맞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다. 왜? 돈 버는데 다 어디 가지? 다 그러지. 줄 게 없지. 줄 게 없어요? 응. 다 해야 되는 거니, 뭐. 돈 많이 벌어라.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차 있죠? 차 이거 솔직히 말해서 괜히 산 것 같아. 이거 감당이 안 돼. 좀 오버지. 맞죠? 이거 뭐 나갈 일도 없는데 뭐. 근데 아버지께서 그 자주 모시면 된 거지 뭐. 아버지 사드겠다 생각해라 그냥. 아 이거 근데 가족 차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 그래 생각하면 되지 뭐. 공중에 K5 중고 샀잖아. 맞지? 아니 이거 액수 말해도 상관없나? 아, 뭐, 아유, 됐다, 뭐, 그냥. 요것만 나간다고. 근데 줄일 게 없다, 고정비로. 그냥 열심히 방송해라, 그게 답이네.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차 할부에서 또 차가 뭐 들어가는 거 있어요? 보험. 보험은 몇 달에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요? 제가 근데 냈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처음 자라가지고 보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 금액을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네가 사고 안 내고 엄마 안 부르고 이러면 이제 할인된다. 아 진짜요? 무사고 이런 거 기록에 남고 이러면. 아니